사실은 제가 가장 학생한테 줄 수 있는 극찬의 발언은 너는 좋은 대학교 가겠다. 너는 뭐 나중에 뭐 하버드 붙겠다. 이 발언보다는 너는 대학교가 이제 상관없어. 너라는 사람은 워낙 흥분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 가서 어느 대학교 졸업하더라도 너는 인생을 성공할 거야. 이거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AP하고 IB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바쁠 때는 우리나라 고3처럼 굉장히 바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평준화시키기에는 이제 쉽진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순 공부량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학부모님 중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미국 대학교 머문데 특히 아이비리그나 하버드, 뭐 MIT 이런 학교 들어간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래도 특성이 뭘까요?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대학교가 굉장히 랜덤하게 우수한 학생들 풀 안에서 그 안에서도 이제 최고의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예측 밖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굳이 그거를 제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간대 있어가지고 서부에 있는 학생, 동부에 있는 학생, 그리고 서울 제가 있고 이제 홍콩에 있는 학생 이 네 명이 모아가지고 이제 미팅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는데 한 명은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낮 2시인데 한국은 몇 시인가요? 그거 같은 질문 같은 경우는 굳이 묻지 않더라도 혼자 스스로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학생인데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반 더 위에 있던 학생이에요. 지금 시간 보니까 한국 시간이 오후 2시인데 그러면 내일 오후 4시 어떨까요? 물어보는 학생이고 거기서 좀 더 진화된 학생이 이제 마지막 학생인데 그 학생은 선생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2시하고 4시 서부 동부 학생 다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냥 희생을 해가지고 아침 6시로 할게요. 그럼 그쪽이 둘 다 시간 저녁 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떨까요? 하고 고민한 다음에 솔루션까지 제공한 학생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그 학생의 그 답변이 평범하지는 않아요. 만약 10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만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은 수동적으로 지금 한국 시간 몇 시예요? 제가 할 게 뭐가 있어요? 하고 항상 어떤 주어진 답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주면 아 너는 미국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충분히 능력 되지만 어떤 학교를 가든지 너는 사회생활 나오면 정말 성공하겠다. 이 확신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가장 학생한테 줄 수 있는 극찬의 발언은 너는 좋은 대학교 가겠다. 너는 뭐 나중에 뭐 하버드 붙겠다. 이 발언보다는 너는 대학교가 이제 상관없어. 너라는 사람은 워낙 흥분하기 때문에 어느 대학교 가서 어느 대학교 졸업하더라도 넌 인생을 성공할 거야. 왜냐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애티튜드하고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 자체가 그건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정리를 그렇게까지 해주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선생님 A보다는 B가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B보다는 C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고 조금 더 앞장겨가지고 제가 스스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어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할 수 있는 게 어떤 학생이 유학을 가면 좋을까?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서영고 붙었어요. 그 미국 대학교 좋은 데 붙었는데 우리나라의 인생 쉽게 살기 위해서는 뭐 서울이 연대 가라 이런 말이 있고 오히려 미국 명문대 붙으면 무조건 미국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의 이제 intellectual ability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하고 똑똑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명문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높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미국 명문대학교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이제 뒤지는 부분은 risk taking이에요. 어느 정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안전한 결정보다는 좀 불안전한 결정이라도 희생을 감수하고 이걸 내가 포기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겠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승진을 해가지고 나중에 40살 때 나만의 사업을 하겠다 또는 임원이 되겠다. 이 꿈의 이상으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많은 도전과 나는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확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국 대학교에 가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저는 미국 대학교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외모가 중요하냐? 아니요. 미국은 깔끔하면 괜찮아요. 깔끔하게 자기만의 개성을 하고 그런 패션 옷을 입으면 충분히 외모가 커버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판단 기준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보딩스쿨이죠. 보딩스쿨 기준 해보죠. 첫 번째는 사회성이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얘가 친구를 잘 사귀는 편이에요.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회성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회성을 좀 강조할 수 있고 사회성에 대해서 쉽지는 않더라도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친한 친구, 자기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미국 새로운 환경 가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찬성해요. 재미있는 예시를 드리면 한양공대 3학년 학생이
졸업은 이제 1년 남겨놓고 자기는 편입을 하겠다, 미국 대학교. 그래서 그 명문대학교 이제 공대로 이제 간 케이스가 있었는데, 가기 전에 저랑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정신교육이죠. 영어가 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가면 절대적으로 웬만하면 한국인 유학생을 엮이지 말아라. 아무리 이제 다섯 명, 여섯 명의 그 그룹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더라도 한 명의 이제 미꾸라지 같은 학생이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야, 우리 저기 바 있는데 바 가서 술 좀 마시자. 그러면 여섯 명이 설득당한 케이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웬만하면 한국 학생을 피하고, 왜냐하면 영어 배우는 상황에서 한국 학생을 많이 쓰면 도움되지 않는다. 근데 그 학생이 웃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한국인 친구들 정말 많아요. 저는 굳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한국인 친구들 만날 마음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자신감 있게 하면서 미국을 출국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봤을 때 전부 다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가장 이상적인 유학 삶이 그 학생이었었어요. 네. 첫 번째는 팀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감. 두 번째는 타인과 같이 두루두루 지낼 수 있는 사회성. 그 세 번째는 자기 진로랑 상관없이 모든 걸 도전해 볼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